2024년 노산 나이 기준. 노산. 여자의 신체가 이제 남자랑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뭐 모양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여자 특 임신 가능이잖아요. 예. 근데 임신 이제 그 가능한 나이대가 이렇게 좀 나중에 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예. 임신될 확률이 조금 낮고 또 혹은 이제 좀 애가 건강하게 산모랑 같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상태에서 나오기 힘든 이제 그 나이대, 예. 이제 좀 위험 수위가 좀 높아져 가는 게 이제 노산인 것 같은데, 15부터 28까지는 이제 정상 범위라고 해요. 정상 범위라고. 예. 이게 지금 대한산부인과 학회 연구 데이터인데요. 30 이상부터는 이제 사실 노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요즘 안 그래도 저출산에다가 결혼도 잘 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비혼 세대로 가다 보니까 20대 남녀가 결혼을 7%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예. 너도 나도 결혼 안 하는 시대. 그리고 30대 된다고 크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근데 임신하고 싶은 여자가 또 있을까요? 예. 요즘은 너도 나도 다 남녀 불문 다 안 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나 집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이런 거 보면 사실 남자가 좀 불리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여자가 좀 불리한 것 같지 않아요? 남자는 언제든지 임신시킬 수 있는 그 정자가 계속 이렇게 그 생성이 되는데, 예. 총알이 계속 있는데, 여자는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이런 게 좀 약간 이제 임신 가능한 그 나이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불리한 것 같아.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이런 게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저 남자는 뭔가 타나리 무한 같은 느낌인데. 남자도 관리 잘 해야죠. 아무튼 제가 누군가를 앞으로 임신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그런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임신은 계획하고 해야 된다. 강인경님, 트위치 섭종 소식 직후 아프리카는 어떻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위치 스트리머로 있는 거죠. 근데 뭐 방송을, 그러니까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이제 플랫폼이 원래 몸담고 있던 플랫폼이 이제 사라지는 그 예고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방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 이직 고민, 플랫폼 이적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트위치 채팅이 90년대 방송 같다, 룸빵 같다, 룸사롱이다 하면서 이제 좀 트위치 유저들, 일부 유저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뭐 플랫폼 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멘탈이 나갔다고 오늘 뭐 방송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좀 뭔가 플랫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그리고 어떤 흐르는 기류,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편견을 아예 갖지 말라고 하기에도 그래.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각인이 돼 있고, 사람마다 다, 저마다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플랫폼은 좀 더러워 보이고, 이 플랫폼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명과 암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이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또, 어떤 플랫폼이건 다 그런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보는 사람이 중요하지, 플랫폼이 중요하냐, 라는 생각으로 갖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방송하는 입장에서 채팅창 지휘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사실 교통정리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조속히 좀 좋은, 예, 본인에게 맞는 둥지들을 다들 찾아가지고, 좀 이런 플랫폼 간의 어떤 그막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거뭐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서 가서 하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뭐 어디서는 나를 반겨주고 어디서는 나를 반겨주지 않고 보다는 내가 어디서 하고 모두에게 좀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뭐 태도를 갖추는 게 먼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갑시다. 저는 이제 좀 지겹네요. 뭐좀 약간 뭐 누가 어디 간다, 누가 뭐 어디서 한다, 누가 이적을 한다, 뭐 동시송출한다 이런 거좀전좀 지겨운 것 같습니다. 나만 지겹나? 넘어갑시다. 샤오미에서 전기차 만드는데. 포르쉐 타이칸, 샤오미 SU7, 그냥 이 갖다가 놓고 그대로 보니까는 타이칸을 그대로 빼다 박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모방을 했다. 근데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점점 중국 제품들이 우리 집안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배터리로 시작을 했고요. 보조 배터리. 이제 그 다음에는 무선 선풍기가 저희 집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로지텍 지슈라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훨씬 더 가격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에 있는데 스펙은 거의 동일한 중국산 마우스가 저희 집에 들어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좀 있으면 이제 로봇 청소기가 들어옵니다. 예. 좀 있으면 또 기계식 키보드가 들어와요. 이제는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을 해야 되냐? 알리에이빨 제품들이 이제 저희 집에 엄청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런 사소한
물건들. 이런 사소한 손발톱 정리하고 사람 저 그 위생 뭐 이런 거 좀 그 관리하는 요 수술 도구 같은 요 세트. 예. 요것도 3,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자꾸 알리에서 물건을 자꾸 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 아, 저거 뭐 귀 파는 것도 있고 뭐 손톱 정리하는 것도 있고 뭐 큐티클 깎아서 뭐 하는 것도 있고 손톱 가는 것도 있고 손발톱 이렇게 그 관리하는 그거예요. 예. 이제 진짜 너무 그 마케팅이 그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좋은 품질도 좋은 품질이지만 가격이거든요, 가격. 첫 번째로 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또 보니까는 QLED라고 가장 이제 화질이 좋은 어떤 그 디스플레이 TV 이게 삼성 LG 대기업 제품들이 막 2천만 원이 넘어가요. 99인치 막 이런 거. 예. 얇고 화질 엄청 선명하고 최신 어떤 그런 그 기술들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들. 근데 같은 사양에 같은 크기에 그 디스플레이 그 TV가 중국 제품은 300만 원, 400만 원이야. 예. 적게는 두 배, 크게는 막 세 배, 다섯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는 진짜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가격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놔 버리면 이제는 안 쳐다보게 되죠. 사실. 예. 그런 시대가 왔다. 나중에 뭐 우리는 그래도 현대가 있지만 나중에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나 지금 좀 기술력이 딸려서 이런 우스갯거리로 소비가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비싼 거 비싼 그 수입품들 외삼 중국 제품이 있는데 저렴한 중국 제품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니까는 나중에 우리가 중국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똑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점이 크니까 아직 뭐 자동차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겠지만 조그만 물건 하나하나서부터 중국이 계속 쌓아 올라오는 그게 있다 보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 핸드폰이랑 자동차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벌써 중국 제품 집에 많이 들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잘 만들어요, 사실.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중국이. 예. 중국 옹호할 생각 추호도 없지만 중국이 진짜 잘 만들어요. 예. 뭐 하나 만들어도 잘 베끼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갖고 승화해가지고 예, 더 낮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험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저 키보드 매니아들이 또 있어요. 예전에는 뭐 여러분도 한 번씩은 기계식 키보드 들어봤을 테고 뭐 청축 뭐 갈축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그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더라고. 예전에는 뭐 체리 스위치 무슨 체리 키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드는 제품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확고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다 중국 제품들. 키보드 시장 이제 그 컴퓨터 주변 기기들부터 해가지고 다 중국 시장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해야 되나? 예.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뭐 20만 원 가까운 요 레이저 이 버튼 많은 요 나가 프로 마우스에다가 레이저 제품 3개, 로지텍 2개 뭐 그동안 엄청나게 계속 바꿔오면서도 썼던 것들이 항상 로지텍 아니면 레이저였어요. 양대 산맥이니까. 근데 이제 안 쳐다봐. 잠자리 마우스면 끝나는 거야. 어. 무게도 별로 차이 뭐 몇 그램 차이도 안 나지. 뭐 스펙적으로 딸리는 게 전혀 없지. 같은 스위치를 채택하고 있지. 마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위치인데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이 중요한데 그 핵심적인 기술이 중국 제품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로지텍 가장 높은 스펙의 지슈라2라고 불리는 그 마우스를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욕해버려 이제는. 누가 사냐 호구냐 하면서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어, AS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시는데 뭐 19만원 18만원짜리 마우스를 사시고 2년 동안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저렴하게 4만 4천원 정도의 마우스 하나 사가지고 고장나면은 하나 더 사고 하나 더 사고 또 핫딜로 또 가격 더 떨어져서 3만 6천원 되면 또 사겠어요? 저 같으면 20만원짜리 안 사요 마우스. AS 기간 지나버리면은 AS 못 받으니까. 그리고 고장이 안 나요. 일단 확실하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장이 안 나니까요. 예, 네.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니까 스펙이 하나하나 더 추가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같은 스펙인데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 로지텍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글쎄요, 뭐 중국 제품,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었고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이제 정작 막상 써보면은 예, 중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중국 제품에 눈이 가버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시장들이 중국 제품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에 나오는 것도 여러 분야에서 예, 나중에 게임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계도 아니 나는 이미 우리나라 게임계도 중국 게임계 그 게임 산업에 이미 잡힌 지 오래됐다고 생각해 이제는. 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시장에서 중국 제품들 중국 이 산업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시간 지나고 중국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예. 야 테슬라 왜 타냐? 야 벤츠 왜 타냐? 3분의 1 가격에 똑같은 스펙의 차를 타지. 이래버리니까. 네, 그러려면 한참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차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은 차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성을 갖추고 이 기술력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독일 3사의 그 기술력을 중국이 바로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꽤나 턱 밑까지 쫙 따라오게 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어떡할까요? 우리나라 뭐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원적으로 뭐 훌륭한 그런 예? 나라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좁고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그나마 인력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그 경쟁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큰일 났습니다. 예. 중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 입지가 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큰일 났어. 자, 뭐 좀 너무 주저리주저리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FPS 게임할 때 의외의 비매너 행동. 연막 던지지 마세요. 안 보여요. 아, 이거 서든어택에서. FPS 게임할 때 가장 비매너 행동은 티백잉이죠. 티백잉. 컨트롤 갈기는 거. 시체 죽이고. 컨트롤 갈기는 거. 예. 공식 대회에서도 FPS 게임 약간 북미, 그런 북미권 대회에서도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 티백잉. 그게 제일 비매너죠? 뭐, 신챔이 나왔나 보네? 뭐야, 이게? 롤안 해가지고, 너무 안 해가지고. 뭐, 이름이 뭐예요, 얘가? 아시나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드라군? 레드 드래곤? 다들 모르시네. 롤안 하세요? 와, 진짜 롤안 한다고? 아니, 1,000명 가까운 시청자가 어떻게 롤을 안 한다고? 한 명도? 도롱뇽이에요? 큐, W, E, R, 스킬 이름. R이 궁 이름이 엄마예요? 동시송출 이거 했는데 이제 플랫폼 간에 이제 막 엄청 싸우고 그런 그 스샷 내용이네.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오지 마라. 꺼져, 꺼져 이랬네. 내가 보는 플랫폼을 욕하면 그게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해를 못한 사람도 있어. 플랫폼의 어떤 그 소속감을 갖고 자아의탁 해가지고 누가 욕하고 그러면은. 근데 나는 이제 먼저 이게 사실 아프리카는 그거 같아. 욕을 하면 너넨 얼마나 떳떳해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반발심으로 이제 싸우게 돼버리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아프리카를 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솔직한 말로 트위치가 아프리카 욕을 많이 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뭔지 아니까. 다른 문화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더 좋으니까. 사실 선빵은 트위치가 맞지. 선빵은 트위치가 맞고 트위치에서 아프리카를 굉장히 미개하게 보는 그런 문화나 그런데 이제 스트리머들이나 시청자들이나 다 일조했었고 트위치 유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긴 거고, 사실 선빵은 트위치가 때린 건 맞아.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돼. 먼저 했잖아. 근데 이제 그거지. 뭐, 좀, 미풍양속을 해치고, 좀,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싼마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눈살 찌푸려지는 모든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아프리카가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시비를 걸고, 이제 시비라기보다는 그런 걸로 이제 아프리카에 돌을 던지지.
근데 아프리카가 가만히 돌을 막고 있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트위치도 당장 켜보면 그런 어떤 유사 성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어떤 그런 노출, 그런 상품화 이런 것들이 트위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네도 다를 바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 그죠? 그러니까 완전 고결하고 무결한 그런 시스템에 있으면 욕해도 된다고 봐. 근데 둘 다 쪽수도 많아. 아프리카가 뭐 팝콘TV 막 욕해. 근데 팝콘TV에서는 크게 반발을 못해. 왜냐? 쪽수가 적잖아. 근데 둘 다 쪽수가 되고 등치가 좀 있어. 그럼 여기서 돌을 던져. 그럼 나도 돌을 던질 수밖에 없고. 서로 그냥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 저 이 채널 봤어요. 그 이제 무속인 분들, 예, 무속인 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다 모여가지고 있고 이제 어떤 게스트가 오게 되면 그 게스트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 뒤에는 다 어떤 그 모시고 계시는 신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신과 인간 사이 어떤 매개체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 일단 이분들의 개념은 그런 분들이고 뭐 근데 이제 이 채널 자체가 이제 어떤 게스트를 모시고 그 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근 대위가 나왔는데 상대방에게 진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군요 당신부터 시작해서 옆에 이렇게 좀 화장을 진하게 하신 이 무당분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난 사실 당신 보니까 곤장을 세대 때리고 시작하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현생에 지은 죄가 많어. 어? 그리고 아침부터 이상하게 속옷을 뒤집어 입고 나왔어. 얼굴 보니까 여자들이 한이 많네. 망신살이 보여. 작년부터 운이 내리막길 치고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 지위욕 또한 강하시네. 그리고 아버지랑 상극이시죠? 반은 맞췄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틀렸는데 얘기해봐. 이거 영상으로 조금 볼까요? 좀 궁금하네. 들이 나와갖고 막 그 흉가도 많이 가고 아니 그래? 올라야 되고 무함이라면 무함이요. 프로그램이 그냥 그런 군 프로명령 해명용사는 뭐예요? 많은 뭘로 하시겠어요? 위스키 저는 위스키로 가겠습니다. 바다 좀 드셨나 봐. 바다? 일단은 하시다가 네. 그 우리는 모르는 네 사실 저도 군이 정말 힘든 훈련 6개월 5년 많이 재밌게 하더라고요. 믿기는 믿으시는 거죠? 다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안 믿게 생겼는데 뭐 네, 근데 막 여기서 이렇게 다 그런 좀 짬밥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건 짬밥이라고 진짜 표현하기 좋네요. 여기는 하다 보면 야단도 치고 하다 보면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이러니 잘 살아라 하는 어떤 어른들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예. 화내면 어떻게? 저는 뭐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마음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의 짬밥보다 더 무서운 세계가 무당의 짬밥이야. 저기 아까 김신환이 있었잖아요. 이근 맞잖아. 이근 아니 이근 그냥 모르겠어 그쵸? 아유 유행어가 있으신데 네. 유행어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러나 7, 8년 전부터
수가 만만히 불길하고 남의 입설에 올라있다고. 어, 모함이라면 모함이요, 구설이라면 구설이요. 내년에 39수죠. 조금 불길한 기운도 감도니 나를 숙이고 살아, 낮추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 한번 물면은 안 눕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승부욕이 강하다. 네. 그래서 뭐가 됐던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자르고 자를 나를 낮추고. 적이 없다. 아, 인간으로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어, 우리 나는 이제 영의 나이로 봐요. 네. 영의 나이로 보는데 9살짜리 남자아이. 또 전생에는 한 번도 어, 인간으로 산 적이 없다. 네. 인생이 예, 동가 근성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을 것이다.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계속 문을 뜯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거 본인이 작년부터 운이 내리막을 탔어. 왜? 애가 이 정도 될 운을 갖고 태어났어도 네. 더 이상이 못 돼. 더 이상이 우리 엄마가 호화이트 아깝대. 강주요. 아 진짜 그래. 제압시켜 봐. 이렇게 해갖고 용도의 칼이야. 네. 근데 본인은 이렇게 했어. 네. 사살해야 돼. 나 비싼 몸이야. 근데 지압을 할 수 있는 거야. 어 뭐야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이거만 보자. 이게 요약돼 있는 거니까. 아버지랑 사이 안 좋으시죠? 아버지 원망은 안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자존감이 많이 높으세요. 그리고 여자 좋아하시네. 플레이보이. 자살한 여자가 보여요. 물에 빠져 죽은 여자 귀신으로 생각을 해요. 언제든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만심으로 볼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문제예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야. 비투 사건 때문에 그때 사과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됐어야 됐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요? 본인 주관이 너무 강해. 사과하고 자중해야 돼. 그래야 살 길 생겨. 나중에 이제 무당분들끼리 이렇게 또 방송을 했는데 야 그때 이근대위 진짜 그게 좋게 포장한 편집이야. 당시 이근대위 열받아가지고 몇 번 일어났어. 지금 편집 잘한 거야. 막 그 자리에서 씨팔 이러면서 일어나고 그랬다니까. 방송 중단했었어 그때. 받아들일 마음 자세를 안 갖고 있어 애초에. 근데 뭐 신년 운세나 우리가 이런 것들 보는 거는 사실 뭐 재미로 보는 거고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의 접근성은 이 정도로 접근하는 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조심해라 저런 거 조심해라. 조심해서 내가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나는 사실 이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려있는 것 같아.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모든 순간이 다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내 뇌가 내리는 그 판단으로. 내 뇌가 시키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때로는 내 의지로 뭔가를 하지만 내 의지가 아니고 눈치를 볼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게 결국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난 사실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실 뭐 저 자리에 저렇게 가가지고 뭐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해버리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방송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좀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잘 맞추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 그게 너무 신기해. 사전에 그 어떤 정보도 준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비밀 같은 걸 알아. 너무 신기한 거지.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갖다가 바로 얘기하면서 맞출 수 있냐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점집을 가서 용한 곳을 갔는데 들어오자마자 너 뭐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저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 또 웃긴 게 그렇다면은 과학적으로 귀신도 안 믿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럼 신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귀신도 있겠네? 이러면서 또 접근해버리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근데 희한하다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잘 맞추는 뭔가 그런 촉 같은 게 미친 것 같아. 그건 진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그냥 표정만 보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트러블이 있고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갈 거 아니야. 혹은 뭐 누구는 이제 뭐 남편의 바람 문제, 뭐 딸의 취업 문제, 뭐 아들의 이혼 문제, 뭐 나의 어떤 우울증, 나의 어떤 그런 그 과거에 있었던 PTSD, 가정폭력, 뭐 정말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트러블들, 뭐 때문에 왔는지 대번에 딱 맞추는 게 그게 진짜 미친 거라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뭔가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름 돋잖아, 솔직한 말로. 나는 좀 약간 좀 지금 할 말은 아닌데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뭔가가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좀 뭔가 되게 소름 돋고 놀랬던 거는 디신사이드였나? 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나? 그동안 이제 그 생을 달리 마감했던 그 연예인들 있잖아. 뭐 구하라 누구 해가지고 설리 해가지고. 근데 몇 년 전에 썼던 그 이선균까지 와 덜덜덜 이러고 누가 썼던 그 글이 있거든. 아마 검색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예언 글만 쳐봐도 나올 것 같아. 롤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야 난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이런 게 이거 2020년에 쓴 글이야. 11월 2일 이선균 종현 설리 구하라 박지선 와 점점점 롤겔에 누군가가 유동으로 글을 썼어. 나중에 수정도 불가능하고 이미 박제가 돼 있어. 봉골레 좌는 왜 죽임. 이선균은 왜 진짜 깜짝 놀랐네. 그 글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댓글은 못 달아. 왜냐면 이 갤러리라는 게 일정 그 시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글의 개수가 넘어가면 이 과거로 딱 박제해서 그간 썼던 글 내용만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20년 10월 2023년 11월 것까지 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작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다. 무슨 이들의 인과 그 연관이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 당시에 활동 잘하고 있던 이성균 이름을 여기다 왜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솔직히 그 궤도라는 분이 어떻게 지평좌표계로 고정하셨죠?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좀 관심도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그런 그 심리 그 좀 심령 현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사라지고 이젠 거진 다 귀신을 좀 안 믿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해. 어, 그렇잖아.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촬영 기기, 뭐 영상 이런 그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은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으면서 귀신이 나온 귀신이 찍히고 뭐 이승환 뮤직비디오 뭐 이런 거 예전에 그 토요미스테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과거에 정말 사람이 찍은 그 사진 그 거기에 찍힌 귀신들 심령 사진들 심령 영상들 이런 게 이제 화질이 발달하고 그쪽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짓말처럼 싹 다 사라졌잖아. 이런 거 진짜 귀신이 없는 게 맞는데 좀 이런 거 좀 가끔씩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소름 돋는다는 거지. 무당이라는 사람들도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해. 괜히 두려운 뭔가가 있어. 괜히 그 사람들의 어떤 촉 같은 게 그게 그냥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만으로 발휘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넘어갑시다.